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장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대원고등학교 2021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9월 모의고사 29번에서 40번까지 분석 제1차 시수업입니다. 대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영어 독해와 장문 기말고사 대비 2021년 9월 모의고사 1차 시 29번 지문부터 32번 지문까지 해설 수업 동영상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29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주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아가니즘 유기체들이죠. Living in the deep sea, 심해에 살고 있는,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유기체들입니다. 자,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유기체들은 have adapted to, 적응해 왔습니다. adapt to라는 거는 적응하다는 뜻이죠. high pressure, 높은 압력, 고압입니다. by ing 범함으로써, 자, stone을 저장하다. 자, by storing water in their body, 그들의 몸 속에 물을 저장함으로써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유기체들은 높은 압력, 고압에 적응해 왔습니다. some, 여기서 some은 some organism이죠. 자, 몇몇 유기체들은 consisting almost entirely of water, 거의 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consist of라는 거는 뭐뭐스로 구성되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 consist in이라는 거는 뭐뭐에 존재하다는 뜻입니다. 자, 1번 이상 없습니다. 왜요? 독립분사구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독립분사구문이 뭐냐?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를 모두 남겨놓는 분사구문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As the monkey came home, 원숭이가 집에 왔을 때 the fox was sleeping, 여우는 자고 있는 중이었다. 주절의 주어인 the fox와 종속절의 주어인 the monkey가 서로 다르니까 두 개의 주어를 다 쓰죠. 즉, 종속절의 주어를 분사구문 앞에 남겨놓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사구문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주어진 문장은 the monkey coming home, the fox was sleeping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번에 consisting 앞에 sum 남겨놨으니까 독립분사구문 이상 없습니다. Most deep sea organism, 대부분의 심해 유기체들은 lack gas bladders, 이 lack은 부족하다. bladder라는 거는 물고기의 부레죠. 요 부분, 물고기가 뜰 수 있게 도와주는 요 부분, 우리 이것을 swim bladder, 그냥 bladder라고 부릅니다. 물고기의 부레입니다. 부레. 자, 대부분의 심해 유기체는 gas bladder이 부족합니다. 자, they are cold-blooded organism. 그것들은 냉혈 유기체들입니다. 자, they가 가리키는 거는 대부분의 심해 유기체들이죠. 자, 어떤 유기체? that 이하는 organism 꾸며주겠습니다. 자, adjust A to B, A를 B에 맞추다. adjust their body temperature to their environment. 자, 그들의 체온을 그들의 환경에 맞추는 냉혈 유기체들입니다.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to 부정사에게 허락하면서 allowing them to survive in the cold water, 찬물 속에서 그들이 생존하도록 허락하면서. 자, while, 뭐하는 동안에? 자, maintain, 유지하다. metabolism이라는 거는 신진대사입니다. while maintaining low metabolism, 자, 낮은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동안에, 자, 낮은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동안에 찬물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생존하도록 허락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체온을 그들의 환경에 맞추는 냉혈 유기체들입니다. Many species lower their metabolism. 자, species는 종들이고요. lower는 낮추다. metabolism은 신진대사입니다. 많은 종들이 자, 그들의 신진대사를 아주 많이 낮춥니다. so much 아주 많이. that 그 결과 they are able to survive without food. 그들은 음식 없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for a long period of time, 오랫동안. as, 왜냐면은, 자, finding, 발견하는 것,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됐네요. 자, sparse는 드문이란 뜻입니다. 자, 드문 음식을 발견하는 것. 어떤 음식? that is available. 자, available 먹을 수 있는. 자, 먹을 수 있는 드문 음식을 발견하는 것은 expend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자, expend는 소비하다.
자, 이 먹을 수 있는 available, 먹을 수 있는 틈은 음식을 발견하는 것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많은 종들은 그들의 신진대사를 아주 많이 낮춥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랫동안 음식 없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이상 없죠. 자, 단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Predatory 포식성의 Be equipped with는 뭐뭐를 갖추다 라는 뜻입니다. Enormous 거대한. 자,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to 부정사할 수 있게 해주다. 자, Hold on to라는 거는 뭐뭐를 붙잡다 라는 뜻입니다. 자, Prey는 먹이고요. Overpower는 제압하다는 뜻입니다. Many predatory fish of the deep sea. 심해의 많은 포식성 물고기들, 어류들은 I kept it with enormous mouth and sharp teeth. 거대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을 갖추고 있습니다. Enabling them to hold on to prey and overpower it. 자, 먹이를 붙잡도록 그들에게 허락해주고 그것, 즉 4번의 it은 먹이죠. 4번 이상 없네요. 그것, 즉 먹이를 제압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해주는 거대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들을 심해의 많은 포식성 어류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Some predators, 자, 몇몇 포식자들, 어떤 포식자, 자, hunting 이하는 포식자들을 꾸며주고 있죠. Hunting in the residual right zone of the ocean. 자, residual 하면은 잔류성에 라는 뜻입니다. 그 residual right zone이라는 건 잔광구역이죠. 바다의 잔광구역에서 사냥 중인 몇몇 포식자들입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포식자들이니까 5번에 head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5번은 have로 바꿔야겠죠. Excellent visual capability. 자, 뛰어난 시각적 능력. 자, capability 능력이죠. 그래서 자, 바다의 잔광구역에서 사냥하는 몇몇 포식자들은 뛰어난 시각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has를 have로 바꾸세요. While 반면에 others 다른 것들은 are able to create their own light. 그들 자신의 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Attract prey 먹이를 끌어들이다. 자, attract 끌어들이다. 자, mating partner라는 건 짝짓기 짝이죠. 자, 먹이 또는 짝짓기 짝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들 자신의 빛을 다른 것들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5번에 has를 have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주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innovation 혁신이죠. agriculture는 농업입니다. 자, unlock 하면은 문을 열다,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verification 계량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realize 실현하다, realized 실현되는. reproductive 하면은 번식의란 뜻이고요. cycle은 주기입니다. Human innovation in agriculture. 농업에 있어서의 인간의 혁신은 has unlocked modification in 이러이러이러한 것에 계량을 가능하게 했다. 자, that 이하는 앞에 나오는 apples, tulips, and potatoes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의 대명사 주격입니다. That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through a plant natural reproductive cycle. 식물의 자연 번식 주기를 통하여 자, 수루는 뭐뭐를 통하여 식물의 자연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실현될 수 없었을 사과와 튤립과 감자의 계량을 농업에 있어서의 인간의 혁신은 가능하게 해왔습니다. 그 cycles 뒤에는 if there had not been human innovation in agriculture가 생략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This cultivation process, 이러한 경작 과정은 has created, 만들어 왔습니다. Some of the recognizable vegetables and fruit. 자, 이 fruit 뒤에는 which나 대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Consumers look for in their grocery stores. 자, grocery store는 식료품점이죠. 고객들이 그들의 식료품 가게에서 찾고 있는 recognizable, 자, 알아볼 수 있는 야채와 과일의 일부를 이 경작 과정은 만들어 왔습니다. 자, rely on 의존하다, relying on 의존하는 것. 자, only a few라는 건 소수의란 뜻이고요. varieties는 다양함입니다. 그래서 a variety of 하면 다양한이란 뜻이죠. 자, cultivated crop이라는 건 재배된 작물이고요. leave는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 이런 뜻입니다. 자, vulnerable 취약한, vulnerability 취약성이죠. starvation 기아, 굶주림이고요.
agricultural로 쓰는 농업적인 손실입니다. harvest라는 건 추수, 수확이라는 뜻입니다. 자, if 아래 먼저 봅시다. if harvest is destroyed. 만약에 추수가, 수확이 망가진다면, 파괴가 된다면, relying on only a few variety of cultivated crop. 자, 소수의 다양한 재배된 작물에 의존하는 것은 can leave humankind vulnerable to starvation and agricultural loss. 인간을 기아, 굶주림과 자, 농업적 손실에 취약한 상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수확이 파괴가 된다면, 자, 이 소수의 다양한 재배된 작물에 의존하는 것은 인류로 하여금 기아와 농업적 손실에 취약한 상태에 처하게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예시문이 주셔오죠. A million people, 100만 명의 사람들이 died, 죽었습니다. 5번은 뭐뭐를 걸쳐서, over the course of 3 years라는 것은 3년간의 추위 과정을 걸쳐서라는 뜻입니다. 3년간의 추위 과정을 걸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동안에? During the Irish potato famine. 자, 패민은 기근이죠. 아일랜드 감자 기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3년의 과정을 거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 Irish, 자, 아일랜드 사람들이 relied primarily on potatoes and milk. primarily는 메인의 뜻이죠. 주로 감자와 우유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create nutritionally balanced meal. 자, nutritionally 영양적으로, 자, balanced 하면은 균형 잡힌 밀은 식사입니다.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주로 감자와 우유에 의존했기 때문에 아일랜드 감자 기근 동안에 3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사건이라고 합니다. 1845년에서 184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일랜드 지방의 감자 농장에 감자 마름병이란 질병이 돌아서 감자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감자를 주식이자 주된 수입원으로 삼던 아일랜드 농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죠. 이때 숨진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이죠. 자, 이 continue its symbiotic relationship. 자, symbiotic 공생적인 relationship 관계죠. 자, 경작된 식물 cultivated plant. 경작된 식물들과의 공생적 관계를 계속하기 위하여 인간은 must allow for 허용해야만 합니다. 1번 동사 biodiversity는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다음 recognize 2번 동사입니다. 지금 동사 두 개가 병렬 구조 이루고 있죠. potential 잠재적인 monoculture는 단일 경작. 그리고 introduce는 도입하다. benefit that monocultures of a plant can introduce. 식물들의 단일 경작이 도입할 수 있는 potential benefit, 잠재적인 혜택을 인간이 인식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을 고려하고 그 잠재적인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 뭐 단점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뒤에 단일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식물들의 단일 경작이 도입할 수 있는 불이익, 잠재적인 단점에 대해서 인간이 인식해야 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3번의 베너피트를 드로우백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드로우백 무슨 뜻이죠? 결점, 단점이란 뜻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플랜트 심다, 플랜팅 심는 것. 자, 시드는 씨앗입니다. seeds of all kinds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죠. immediately 즉각적으로 profitable 이득이 되는 자, insure라는 것은 보장하다는 뜻이고요. longevity 장수 오래 지속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generation to come은 다가올 세대들이 되겠죠. to come이 generations를 꾸며주고 있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planting seeds of all kinds 자, 온갖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 자, 이게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Even if 설령 뭐뭐일지라도 대의가 가리키는 것은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죠. 자,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 don't seem immediately useful or profitable. 즉각적으로 쓸모있거나 이득이 되는 것으로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온갖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can ensure the longevity of those plants for generation to come. 다가올 세대들을 위하여 그러한 식물들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4번 인슈어 보장하다. 이상 없죠. A balance must be struck. 자, 이 스트라이크라는 거는 주조하다는 뜻입니다. 균형이 주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균형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자, capacity라는 건 능력이죠. 자, the nature's capacity for wilderness. 자, wilderness 야생입니다. 그리고 human's desire for control. 자, 이 통제를 위한 인간의 갈망이죠. 자, 이 야생을 위한 자연의 능력과 통제를 위한 인간의 욕망 사이에 균형이 주조되어야 한다. 즉, 균형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균형이 주조된다는 건 균형이 유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빈칸에는 상대성이라는 단어, relativity를 넣어봅시다. Relatively works. 상대성이 작용을 합니다. Work 작용한다. As 뭐뭐로서, a general mechanism for the mind. 마음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General, 일반적인 mechanism, 방법이죠. Mechanism은 방법이란 뜻입니다. In many ways, 여러 가지 방식에서, and across many different areas of life. 그리고 삶의 많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Across는 뭐뭐에 걸쳐서. 상대성이라는 것이 많은 방식에서, 그리고 삶의 많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마음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작용을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Brian Wansick, An Order of Mindless Eating. 자, 이 Brian Wansick과 Order of Mindless Eating은 동격이죠. Mindless라는 것은 무심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심한 먹기의 저자인 Brian Wansick은 Showed that 대절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It can also affect our waistline. 자, waistline은 허리 둘레죠. 그것이 우리의 허리 둘레에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브라이언 완식이라는 마인드리스 이팅의 저자가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시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relativity, 상대성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We decide how much to eat.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하는지 결정을 합니다. 자, how much to eat. 의문사 to 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니까 how much we should eat의 뜻이죠. Not simply as a function of how much food we actually consume. 자, function 하면은 기능, 함수란 뜻이죠. of 이하의 함수입니다. consume이라는 거는 소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소비해야 하는가, 섭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순한 함수로서가 아니라 but by a comparison to its alternative. 자, alternative는 선택 대안이죠. comparison to는 뭐뭐와의 비교입니다. 그 선택과의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하는지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자, let's say that 뭐뭐라고 말해봅시다. say that 뭐뭐라고 말하자. 대생략돼 있네. we have to choose.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봅시다. between three burgers. 세 개의 버거들 사이에서 오너 메뉴 메뉴판에 있는 8온스, 10온스, 12온스. 자, 1온스라는 건 29.573ml죠. 8온스, 10온스, 12온스라는 메뉴판의 3개의 버거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봅시다.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pick이라는 건 선택하다는 뜻이죠. We are likely to pick the 10온스 버거. 우리가 10온스짜리 버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요 햄버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이 and 다음에 나오는 be는 we are likely to be의 뜻입니다. Be perfectly satisfied at the end of the meal. 그리고 식사 끝날 즈음에 완벽하게 우리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but 그러나 if our option are instead 10, 12 and 14 ounces. 자, instead 뭐뭐 대신에 옵션은 선택이죠. 그 대신에 우리의 선택이 10온스, 12온스, 14온스라면 we are likely again to choose the middle one. 우리는 다시 중간 것, middle one, 중간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햄버거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iddle one이라는 거는 12온스짜리 햄버거가 되겠죠. And again feel equally happy and satisfied with the 12온스 버거 at the end of the meal. 자, 식사 끝날 즈음에 at the end of the meal. 식사 끝날 즈음에 12온스짜리 햄버거를 가지고 똑같이 행복감을 느끼고 똑같이 만족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부인분도 설령 머물지라도 we ate more. 우리가 더 많이 먹었을지라도 건마치고 위치 we did not need. 그런데 그 우리가 더 많이 먹는 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뭐하기 위하여 in order to get our daily nourishment or in order to feel full. 자, feel full이라는 건 포만감을 느끼다 이런 뜻이고요. nourishment라는 건 영양분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영양분을 얻기 위하여 또는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이 먹는 행동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1번 오리지널리티 독창성, 2번 레러티비티 상대성.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4번 이미테이션 모방, 5번 포게트풀리스 어블리비언 망각이란 뜻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필로소피컬 액티비티, 철학적인 활동은 is based on 어디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be based on 어디어디에 기초하다. 자, 어디에 기초한다? The recognition of ignorance, 무지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recognition, 인식, ignorance는 무지죠. 자, of 이하가 recognition 꾸며지고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The philosopher's thirst for knowledge. 자, 지식을 위한 철학자의 갈망. thirst는 갈망이죠. 자, 지식을 위한 철학자의 갈망은 is shown, 보여집니다. 수루, 뭐뭐를 통하여. attempt, 시도를 통하여. 무슨 시도? to find better answer to question. 질문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even if, even though, 설령 뭐뭐일지라도, those answers are never found. 그러한 대답이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설령 그러한 대답들이 절대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지식을 위한 철학자의 갈망은 질문들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a philosopher also know that, 필로소퍼, 철학자는 또한 대절리아를 알고 있습니다. Being too sure,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이 can hinder the discovery of other and better possibilities. 자, 다른 그리고 더 나은 가능성의 발견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이 방해할 수 있다, 힌더 방해하다는 것을 철학자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in a philosophical dialogue, 철학적인 대화에서 the participants are aware that, 참가자들은 대지어리아를 알고 있습니다. There are things they do not know or understand. 여기서 이 not이 know에도 걸리고요. 요 not이 understand에도 걸립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자, 철학적인 대화에서 참가자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The goal of dialogue. 자, 이 대화의 목적은 is to arrive at the conception that 대절리아라는 개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One did not know or understand beforehand. 자, beforehand는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 미리미리 사전에 알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서도 이 did not이 know에도 걸리고요. 이 did not이 또한 understand에도 걸립니다. 이걸 조심해야겠죠. 어떤 사람이 사전에 미리 알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 개념에 도달하는 것이 대화의 목적입니다. 컨셉션이라는 것은 개념이죠. In traditional school where philosophy is not present. 자, present라는 것은 존재하는 이죠. 자,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전통적인 학교들에서, 자, where 이하는 school지 꾸며지고 있죠. Students often work with factual question. 자, work with는 뭐뭐에 대해서 공부하다. factual은 사실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자,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전통적인 학교들에서 학생들은 사실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공부를 자주 합니다. They, 학생들은 learn specific content, 특정한 내용을 배웁니다. specific, 특정한 content 내용이죠. 자, 중간에 that is 생략되어 있죠. 과거분사 listed가 명사 content 꾸며지고 있습니다. listed in the curriculum, curriculum 교육과정이죠.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실려져 있는 특정한 내용을 배웁니다. And they are not required to solve a philosophical problem. 자, be required to 부정사, 뭐뭐하도록 요구를 받다. 나시 들어갔으니까 요구를 받지 않는다죠. 대인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철학적인 문제들을 풀도록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However, 그러나 we know that, 우리는 대지어리아를 알고 있습니다. Awareness of라는 것은 뭐뭐에 대한 인식이죠. What 뭐뭐 in 것, what one does not know, 어떤 사람이 모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can be a good way to acquire knowledge. acquire 습득하다 얻다. 어떤 사람이 모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지식을 얻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re developed through thinking and talking. 자, through 뭐뭐를 통해서 지식과 이해가 생각하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발전됩니다. 개발됩니다. Putting things into words,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make things clearer, 어떤 일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students must not be afraid of 학생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 자, 5부의 목적어 자리에 1번 saying이 나와 있고요. 2번 talking이 나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 앞뒤에 saying이라는 ing와 talking이라는 ing가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 게 보여야 합니다. Something wrong은 잘못된 어떤 것이죠. Wrong이 something 꾸며주고 있네요. 학생들이 잘못된 어떤 거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자, 학생들이 자, 그들이 옳다는 것 they are right 그들이 옳다는 것을 처음에 확인하지 않고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Without first being sure that they are right라는 것은 그들이 옳다는 것을 처음에 확인하지 않고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1번 recognition of ignorance 무지의 인식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recognition 인식 ignorance는 무지입니다. 2번 emphasis on self-assurance emphasis는 강조 self-assurance는 자기확신이죠. 3번 conformity to established value 자, conformity라는 것은 순응입니다. established라는 것은 기존에 설립된이라는 뜻이죠. 기존 가치에 순응하기. 4번 자, achievement of ancient thinkers 고대 사고자들의 업적. 5번 comprehension of natural phenomena 자, 자연 현상들의 이해. 자, comprehension은 이해죠. phenomenon은 현상들입니다. phenomenon, 단수형으로 현상이란 뜻이죠. 이거 복수형으로 바꾸면은 phenomena가 됩니다. phenomenon은 현상들이죠. 형용 상태는 phenomenal, 현상의란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대원고등학교 2021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9월 모의고사 29번에서 40번까지 분석 제2차 시 수업입니다. 대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영어 독해와 작문 기말고사 대비 2021년 9월 모의고사 2차 시 33번 지문부터 36번 지문까지 해설 수업 동영상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most powerful emotional experiences. 가장 강력한 정서적인 경험들은 are those that. 대절 이하인 경험들이다. 자, 여기서 those라는 거는 경험들을 뜻합니다. 자, that 이하는 those를 꾸며주는 축격관계 대명사죠. 마찬가지로 that makes 이하는 love 등을 꾸며주고 있는 축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make A, B, A를 B로 만들다. suffering, 고통, bearable 참을 수 있는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이란 뜻이죠. The kind of는 일종의 이런 뜻이고요. Inspiration, 영감입니다. 가장 강력한 정서적인 경험은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기쁨과 영감과 일종의 사랑을 갖다주는 그러한 경험들이다. These emotional experiences. 자, 이러한 정서적인 경험들은 are the result of 이하의 결과이다. 오브 이하는 리절트 꾸며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that 이하는 choices and behavior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result in 뭐뭐로 끝나다 라는 뜻이고요. our feeling happy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정서적인 경험들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선택과 행위들의 결과이다. When we look at happiness through a spiritual filter. through라는 건 뭐뭐를 통하여 spiritual filter라는 것은 정신적인 여과기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여과기를 통해서 행복을 볼 때 we realize that 우리는 대절리아를 깨닫습니다. 이 시간을 키워 행복이죠. 행복이라는 것이 does not mean the absence of pain or heartache. absence는 없는 것, 부재라는 뜻이고요. heartache는 마음의 아픔입니다. 자, 정신적인 여과기, a spiritual filter. 정신적인 여과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볼 때, 자, 이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이나 마음의 아픔의 부재가 아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고통이나 마음의 아픔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Sitting with the sick or injured child. 자, 아프거나 부상당한 아이와 앉아있다면. 자, 이거 조건을 나타내는 분사금은 if every parent sits with의 뜻입니다. Every parent gets know. 이제 모든 부모님들은 알게 됩니다. Get to know.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다? The profound joy. 심오한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자, profound, 심오한. 자, that 이하는 조이를 꾸며주고 있죠. That bubble over when a son or daughter began to hear. 자, bubble over라는 것은 벅차오르다, 거품처럼 벅차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heal이라는 것은 치유되다 이 말이죠. 아들이나 딸이 치유되기 시작할 때, when a son or daughter begins to heal, 아들이나 딸이 치유되기 시작됐을 때 벅차오르게 되는 심오한 기쁨을 모든 부모님은 알게 됩니다. 언제? 만약에 자, 아프거나 부상당한 아이와 함께 앉아있다면 모든 부모님은 그 아들이나 딸이 치유되기 시작할 때 벅차오르게 되는 심오한 기쁨을 알게 됩니다. 자, this is a simple example of. 자, 이거는 of 이하의 간단한 예시입니다. How we can be flooded with happiness. 어떻게 우리가 행복으로 넘쳐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Be flooded with라는 것은 무엇으로 넘쳐나다 이런 뜻입니다. 자, that 이하는 행복을 꾸며주는 주격관계 대명사죠. 자, intense, 강렬한. 자, contrast A with B는 A와 B를 대조하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행복입니다. Previous suffering이라는 건 이전의 고통이죠. 자, as 뭐뭐 할 때. 자, 이것은 자, 이전의 고통, previous suffering, 이전의 고통과 행복을 우리가 대조할 때 더 강렬하게 되는 행복으로 어떻게 우리가 넘쳐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Experiences such as this. 자, 이거와 같은 경험들은 go into the chemical archives of the limbic system. 자, limbic system이라는 것은 변연계입니다. 변연계가 뭐냐면은 그 인체의 기본적인 감정, 욕구 등을 관장하는 신경계입니다. 자, such as this는 experiences를 꾸며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경험들은 변연계의 화학적인 보관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Go into 어디 속으로 들어가다. Chemical archives는 화학적인 보관소들입니다. 자, 단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이라는 건 유전자고요. Genetic은 유전의란 뜻입니다. Genetics는 유전학이죠. Geneticist는 유전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each time 주어동사, whenever 주어동사, 뭐뭐 할 때마다. 자, each time you experience true happiness, 진짜 행복을 당신이 경험할 때마다. The stored emotion, store는 저장하다죠. 그 저장된 감정은 are activated, 활성화가 됩니다. activate, 활성화 시키다는데 수동태가 되니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자, be flooded with라는 거는 뭐뭐으로 벅차오르게 되다는 뜻입니다. Then you remembered, 당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자, each time, 뭐뭐 할 때마다. Each time you experience true happiness. 당신이 진짜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당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깊은 기쁨으로 당신이 벅차오르게 될 때 그 저장된 감정은 활성화가 됩니다. Your spiritual genes are. 당신의 정신적인 유전자는 innocence, 어떤 의미에 있어서 your biological treasure map to joy. 자, 기쁨으로 가는 당신의 생물학적인 보물지도입니다. Treasure map은 보물지도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Your biological treasure map to joy. 자, 기쁨으로의 당신의 생물학적인 보물지도. 자,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Treasure map to라는 거는 어디로 가는 보물지도라는 뜻입니다. 2번 Your hidden key to lasting friendship. 자, lasting 하면 지속하는. 자, 지속하는 우정에 대한 당신의 숨겨진 열쇠. 3번 A mirror showing your unique personality. 자, unique personality는 독특한 개성이죠. 당신의 독특한 개성을 보여주는 거울. 자, 미러는 거울이죠. 4번 Facilitator for communication with others. 남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촉매제. 자, Facilitator는 촉매제입니다. 자, Facilitation 촉진, 촉매라는 뜻이고요. Facilitator는 촉진시키다는 뜻입니다. Facilitator는 촉매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5번 A barrier to looking back to your joyful childhood. 자, 기쁜 유년 시절, 당신의 기쁜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에 대한 장벽. 어 베리어 2라는 건 뭐뭐에 대한 장벽이라 뜻이죠. 룩백 2라는 거는 되돌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본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는 것에 대한 장벽이라 뜻입니다.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deep fried food, 기름에 튀긴 음식은 are tastier than the bland food. 싱거운 음식보다 더 맛이 있습니다. tastier, 더 맛있는. bland 하면은 싱거운이라는 뜻이죠. And children and adults develop taste for such food. 자, 아이들과 어른이 그러한 음식에 대한 취향을 개발시킵니다. 발전시킵니다. 어, taste는 취향이죠. Fatty food, 지방이 많은 음식은 cause the brain to release oxytocin. 뇌에게 옥시토신을 방출하도록 초래합니다. Release A into B. A를 B 속으로 방출하다. Into the bloodstream이라고 혈류 속으로 이런 말이죠. 자, 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로 하여금 혈류 속으로 자, 이 옥시토신을 방출하도록 초래합니다. 옥시토신 뒤에 나온 문장은 이 옥시토신과 동격입니다. A powerful hormone with blah blah blah.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강력한 호르몬이죠. Calming, 진정시키는. Anti-stress, 항스트레스성에 Relax influence, 이완시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강력한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뇌가 혈류 속으로 방출하도록 지방이 많은 음식은 초래합니다. 세르투비 앞에 빙이 생략되어 있죠. 이거 원래 문장은 And oxytocin is serotubi 이 문장입니다.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옥시토신은 세르투비 the opposite of adrenaline. 아드레날린의 정반대라고 불려집니다. opposite 하면 정반대죠. 진정시키는 항스트레스성에 이완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호르몬인 그리고 아드레날린의 정반대라고 알려져 있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뇌가 혈류 속으로 방출하도록 지방이 많은 음식은 초래합니다. Hence 따라서 자, 대열이 이제 생략되어 있죠. The term comfort food. 자, 위로 음식이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term이라는 거 용어죠. We may even be genetically programmed to eat too much. 자, be programmed, 프로그램이 되다. genetically는 유전적으로. 우리는 심지어 유전적으로 너무 많이 먹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food was very scarce. 음식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scarce, 드문. 자, food, along with salt, carb, and fat. 자, along with는 뭐뭐와 더불어 이런 말이죠. 소금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더불어 음식이라는 것은 was hard to get, 얻기에 힘들었습니다. hard, 어려운, get은 얻단 뜻입니다. carb라는 거, 탄수화물을 듬뿍 섭취하다. 뭐, 탄수화물이란 뜻인데요. 이거 원래 형태는 카보하이드레이트죠.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줄여서 카브라고도 부릅니다. And the more you got, the better.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당신이 더 많이 먹을수록 당신이 더 좋다. All of these things are necessary nutrients in human diet. 자,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식단에 있어서 그 필요한 영양소들이다. Nutrient 영양소죠.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And when their availability was limited.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이죠. 자, 그들의 이용 가능성이 제약이 될 때, 제한이 될 때, you could never get too much. 당신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침이 없었다. 자, cannot to라는 거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You canno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your health too much. 자, cannot to,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신은 당신의 건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eople also had to hunt down animals or get a plant for their food. 사람들이 그들의 음식을 위하여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And that took a lot of calories. 자, 대시 가리키는 것은 그들의 음식을 위하여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모으는 행동이죠. 그러한 행동은 took a lot of calories, 많은 열량을 필요로 했습니다. take 필요로 하다, calorie는 열량이죠. took가 됐으니까 필요로 했다가 되죠. It's different these days. These days는 요즘이죠. 요즘에는 좀 다릅니다. We have food at every turn. 자, turn이라는 건 코너, 모퉁이죠. 모든 모퉁이에, 즉 사방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방의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Lots of those fast food places. 자, 많은 그러한 패스트푸드가 자리 잡고 있고, grocery stores with carry out food. carry out food라는 거는 식당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포장 음식이죠. 포장 음식을 갖고 있는 식료품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어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ingrain 하면은 깊이 베어든, 뿌리 깊은, 깊이 베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grained 하면 뿌리 깊은이라는 뜻이죠. 자, 케이브맨 원신이죠. 멘탈리티 정신입니다. But 그러나 that ingrained caveman mentality says 그 뿌리 깊은 원시인 정신이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다? We cannot ever get too much to eat. 우리가 먹기에 너무 많은 것을 구할 수가 없다. 라고 그 뿌리 깊은 원시인 정신이 말합니다. 자, craving 하면 갈망이죠. So, 그래서 craving for unhealthy food. 자, 이 건강에 나쁜 음식에 대한 갈망은 may actually be our body's attempt to stay healthy. 실제로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 몸의 시도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답은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ultimately, 궁극적으로 lead to, 초래한다. 자, 에코시스템은 생태계죠. 자, 궁극적으로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 초래한다. 3번, dramatically, 극적으로 reduce our overall appetite. 우리의 일반적인 식욕을 감소시킨다. 자, overall, 일반적인 appetite는 식욕이죠. 4번, simply be the leader of modern lifestyle. 단순히 현대 라이프스타일의 결과이다. 5번, partly strengthen our preference for fresh food. 신선한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호를 부분적으로 강화시킨다. strengthen, 강화시키다. preference는 선호입니다. 투투 용법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This stone is too heavy first to lift. 자, 이 돌은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들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he is not too poor to own a car. 이 문장은 he is not so poor that he cannot own a car와 같은 뜻입니다. 즉, he is rich enough to own a car죠. 차를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하진 않아. 이 말은 차를 살 만큼 부자다 이런 말이죠. He is too wise not to know it. 이 문장은 He is so wise that he cannot but know it의 뜻입니다. 자, 그는 너무 똑똑해서 그것을 알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We are too apt to overlook our own fault.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간과하기에 너무 쉽다 이런 뜻이고요. Don't be too quick to agree 하면은 너무 쉽게 동의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She is too ready to talk. 그녀는 말하기에 너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은 she is too talkative. 그녀가 너무 수다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talkative 하면 수다스러운 이란 뜻이죠.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Nurses hold a pivotal position in the mental health care structure. 간호사들은 정신건강보호 구조에 있어서 중추적인 위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hold 담당하다. pivotal 중추적인 포지션 위치죠. And 다음에 nurses 생략되어 있죠. Nurses are placed at the center of the communication network. 자, communication network라는 것은 의사소통망입니다. 간호사들은 의사소통망의 한가운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Be placed at 어디어디에 위치되어 있다. Partly because of their high degree of contact with patient. 자, contact 접촉, 연락이죠. degree 정도입니다. 간호사들의 환자와의 접촉 높은 정도 때문에 높은 정도의 환자와의 접촉 때문에 but also 또 뭐 때문에 they have a well developed relationship with other professional. 자, 프로페셔널 전문가죠. 다른 전문가와의 잘 발달된 관계를 간호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의사소통망의 한가운데 위치되어 있습니다.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nurses play a crucial role. 자, play a role in 역할을 하다인데 crucial은 중요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play a crucial role in 하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죠. 자, interdisciplinary라는 거는 많은 학문 분야와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와 관련된 이란 뜻입니다. 간호사들은 여러 학문 분야와 관련된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 여기서 데이는 간호사들입니다. 자, 간호사들은 have the mediating role, 자, 중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mediating 하면 중재하는, mediate, 중재하다, mediation 하면 중재가 되겠습니다. between the various group of professionals and the patient and carers. 다양한 그룹의 전문가들과 환자, 그리고 보호자들 사이에서 간호사들은 중재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mental health care professional, 정신건강, 보호 전문가들은 are legally bound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ir patients. 그들 환자들의 privacy, 사생활을 보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legally, 합법적으로 be bound to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privacy라는 것은 사생활이죠. 이 대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mental health care professionals가 되겠습니다. So, 그래서 they, 그들, 즉 mental health care professional들은 maybe, 아마도, rather than unwilling, 비자발적이기보다도, unwilling, 비자발적인. 그들은 아마도, 비자발적이라기보다도, maybe unable to talk about care needs. 자, care needs라는 거는 필요에 필요한 모든 거죠. 필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마도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글이, 자, 전체 글과 상관이 없는 무관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this, 여기서 this는 간호사들이 중재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involves 포함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자, translating, 번역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뭐를 번역하는 것? communication between groups, 자, 집단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into language, 언어로 번역하는 것. 자, into는 뭐뭐로, language, 언어입니다. 언어는 언어인데 어떤 언어? that, ia인 언어죠. that, ia는 language 꾸며주는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So, acceptable, 납득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있는, two people, 이러이러한 사람, who 이해한 사람이죠. who have different ways of understanding mental health problems. 그래서, 자, 이 mental health problems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집단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번역하는 것을 이것은 포함하고 있다. 즉, 이것은 정신건강 문제들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납득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집단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번역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this is a highly sensitive and skilled task. 자, 이것은 매우 민감하고 숙련된 임무입니다. 자,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는 4번 내용이죠. highly, 매우, sensitive, 민감한, skilled는 숙련된 이란 뜻입니다. requiring, 요구하고 있는, 자, 뭐를 요구하고 있는, high level of attention, 높은 수준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는, to, 뭐뭐에 대한, alternative view라는 거는 대안적인 관점입니다. and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에 대한, 즉, 의사소통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죠. 이것은 매우 민감하고 숙련된 임무입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견해, alternative views, 대안적인 견해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과 의사소통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 전체 흐름과 무관한 것은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when trying to sustain an independent ethos. 자, sustain 유지하다. independent 독립적인. 자, ethos라는 거는 민족사회 정신입니다. 자, 이 독립적인 민족사회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cultures face a problem of a critical mass. 문화는 결정적 질량, critical mass, 결정적 질량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face라는 건 직면하다 뜻입니다. ethos라는 거는 특질, 정신, 어떤 사회 집단의 기품, 풍조, 막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저, Greece ethos 하면은 그리스 정신이 되겠죠. 그리고 이 ethos가 그 예술 작품이 지니는 도덕적 품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반대말은 pathos가 되겠죠. pathos라는 것은 미학에서 예술 작품의 감정적 주관적 요소를 pathos라고 부르고요. ethos라는 것은 그 예술 작품이 지니는 도덕적 품위를 ethos라고 부릅니다.
크리티컬 매스, 자, 결정적 질량, 임계 질량인데요. 임계 질량이라는 거는 원래 뜻은 핵 분열을 일으키는 물질이 연쇄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질량을 임계 질량이라고 합니다. No single individual acting on its or her own can produce on others. 자, acting 이하는 괄호로 칩시다. 삽입 구조. 자기 자신 스스로 혼자서 행동하는 어떠한 개인도 이토스를 생산할 수 없다. 민족사회 정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한 개인이 민족사회 정신 이토스를 만들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주어진 말 뒤에는 비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비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letter 오히려 on ethos 민족사회 정신은 result from 어디 어디에서 비롯된다. 어디에서 비롯된다? The interdependent acts of many individuals. 많은 개인들의 상호 의존적인 활동으로부터 민족사회 정신은 비롯됩니다. This cluster of produced meaning. 자, 이 생산된 의미의 이러한 군집은, 자, 클러스터는 군집이죠. May require, 요구할지도 모른다. Some degree of insulation from larger, wealthier, outside forces. 자, 이 생성된 의미, produced meaning. 자, produced가 meaning 꾸며지고 있죠. 생성된 의미의 이러한 군집은 더 크고 더 부유한 외부 힘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단절을 필요로 요구할 수 있다. 자, 이 require, 요구하다. degree 정도입니다. insulation은 단절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he Canadian Inuit, 자, 캐나다 에스키모인들, 이누잇들은 maintain, 유지하고 있습니다. their own ethos, 그들 자신의 민족사회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even if, even도, 설령 뭐뭐일지라도, 데이가 가르치는 거는 Canadian Inuit이죠. 자, 캐나다 이누이트족들이 넘버, 숫자로 몇 명일지라도, 자, 노모화되는 온리의 뜻이죠. 24,000은 24,000명입니다. 캐나다 이누이트족이 숫자로 단지 24,000명일지라도 캐나다 이누이트족은 그들 자신의 이토스, 민족사회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토스와 관련돼서 페소스라는 단어도 알아보겠습니다. 페소스가 뭐냐면은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성질, 비애감을 페소스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게 미학에서 쓰일 때는 예술 작품의 감정적 주관적 요소를 파소스라고도 하죠. 반대말로 이토스죠. 이토스가 그 이 민족사회 정신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예술 작품이 지니는 도덕적 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일단 A번의 데이가 뭘 지칭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A번의 데이는 더 캐나디안 이누이트입니다. A의 데이가 지칭하는 것이 캐나다 이누이트족이기 때문에 B 지문 뒤에 A 지문이 쫓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데이, 자, 캐나다 이누이트족은 manage this feat, 이러한 업적을 해냅니다. 자, manage 해내다. feat는 업적이죠. through, 뭐뭐를 통하여 combination, 결합이죠. 자, geographic isolation은 지리적인 고립입니다. 무역과 지리적인 고립의 결합을 통하여 라는 뜻이죠. 중간에 삽입구입니다. to support their way of life. 자, way of life는 삶의 방식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지하기 위하여 무역과 지리적인 고립의 결합을 통하여 그들은 이러한 업적을 해냅니다. The Inuit, 자, 그 이누이트족은 occupy remote territory, 자, occupy 차지하다, remote는 먼, 자, territory는 영토, 영역이죠. 이누이트는 자, 멀리 떨어진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removed from 뭐뭐로부터 제거된 major population center of Canada. 캐나다의 주요한 인구 중심지로부터 제거된 멀리 떨어진 영토를 이누이트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if 만약에 cross cultural contact 문화 간 접촉이 were to become sufficiently close 충분히 가깝다면 sufficiently 충분히 close는 가까운 자, 이 크로스 컬처럴은 문화 간의 이런 뜻이고요. 컨택트는 접촉입니다. 자, 만약에 문화 간 접촉이 충분히 가깝다면, 긴밀해진다면 the Inuit ethos would disappear. 자, 이누이트인들의 민족 사회 정신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단어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로고스라는 거는 이성, 이법, 우주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씨벌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결정타는 in the long run, 마침내 결국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10번이 맨 뒤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distinct, 다른. 자, similar는 유사한. 자, persist, 지속되다. downtown은 시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distinct cultural groups of similar size. 자, 유사한 규모의 다른 문화적인 그룹들은 do not persist in downtown Toronto, Canada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서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자, 웨어가 가리키는 장소는 자, 이 캐나다 토론토 시내죠.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distinct cultural groups of similar size입니다. 유사한 규모의 다른 문화적 그룹이죠.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서 유사한 규모의 다른 문화적인 그룹들은 come in contact with many outside influences. 많은 외부 영향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come in contact with 누구누구와 접촉하다, 연락하다. 자, 그 다음에 and 다음에 day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때 day가 가리키는 것은 distinct cultural groups of similar size입니다. 유사한 규모의 다른 문화적인 그룹들은 pursue essentially western paths for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서양적인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패스라는 것은 방식이고요. 퍼스는 추구하다는 뜻입니다. 즉, 유사한 규모의 다른 문화 집단은 캐나다 토론토 도심에서는 결국 지속이 되지가 않는데 거기에서, 즉 캐나다 토론토 도심에서 그들, 즉 유사한 규모의 다른 문화 집단들은 많은 외부 영향과 접촉을 하고 그들의 삶들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서구적인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지문 잘 읽어보셨죠? 주어진 문장 다음에 B가 나오고 A가 나오고 C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왕국이 영어로 뭐죠? 그렇죠, Frozen이죠? Kingdom 쓰지 않죠? 그냥 Frozen만 쓰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대원고등학교 2021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9월 모의고사 29번에서 40번까지 분석 제3차시 수업입니다. 대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영어 독해와 작문 기말고사 대비 2021년 9월 모의고사 3차시 37번 지문부터 40번 지문까지 해설 수업 동영상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at is lost. 열은 손실이 됩니다. At the surface 표면에서. So, 그래서 자, 더 비교급, 뭐뭐하면 할수록 더더욱 더 뭐뭐하다. 자, the more surface area you have, 더 많은 표면적을 당신이 가질수록 relative to volume, 체적에 대비하여. relative to라는 것은 뭐뭐에 대비하여, volume이라는 건 체적입니다. 체적이라는 건 원래 cubic volume이라고 하는데 cubic은 생략 가능합니다. 체적은 넓이와 높이를 가진 물건이 어떤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체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체적에 대비하여 relative to volume, 체적에 대비하여 더 많은 표면적을 당신이 가질수록 the harder you must walk to stay warm. 자, 투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신은 더 열심히 움직여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that means that, 그것은 대절리아를 의미합니다. Real creatures, 작은 생물들이 have to produce heat more rapidly. Rapidly 빠르겠죠? 작은 생물들이 than large creatures, 큰 생물들보다 더 빠르게 열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은 표면에서 손실되므로 당신이 체적에 대비하여 더 많은 표면적을 가질수록 당신은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움직여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 생물이 큰 생물보다 더 빠르게 열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B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B에 나오는 데이가 자 바로 작은 생물들, little creatures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 뒤에 B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B번을 보겠습니다. They must therefore lead completely different lifestyle.
자, 그들, 즉 작은 생물들은 뭐, 그러므로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An elephant's heart, 코끼리의 심장은 비트, 박동을 칩니다. Just 30 times a minute, 자, 1분에 30회 박동을 칩니다. A minute 할 때 어는 per의 뜻이죠. 뭐뭐마다 이런 뜻입니다. 1분마다 30회 박동을 친다는 거죠. A human's 60, 자, 인간의 것은 60회 박동을 치고요. A cow's between 50 and 80, 자, 암소의 심장 박동은 자, 50에서 이제 80회 사이로 심장 박동을 칩니다. But 그러나 a mouse beat 600 times a minute. 이 생쥐의 심장은 자, 1분당 600회 정도 박동을 칩니다. 10 times a second, 1초에 10번, 1초에 10회 정도 심장이 박동치는 것이죠. Every day, 매일매일, just to survive, 단지 생존하기 위하여, the mouse must eat about 50% of its own body weight. 생쥐는 그 자신의 몸무게의 대략 50%가량을 먹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its own 할 때, its own이 뜻하는 것은 생쥐가 되겠죠. 자, B에서 다른 생물들을 언급했는데 그 다른 생물들을 언급한 B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을 언급했다는 C 내용이 B 뒤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By contrast 하면은 대조적으로 이런 말이니까 B랑 대조를 이루는 게 C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by contrast 대조적으로 we human 우리 인간들은 need to consume only about 2% of our body weight. 우리 체중의 대략 2%만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consume 소비하다. 뭐하기 위하여 자, to supply our energy requirements. requirement 요구사항이죠. 우리 에너지 요구사항을 supply, 공급하는 거죠. 자, 우리 에너지 요구사항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조적으로 우리 인간은 우리 몸무게의 대략 2%가량만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G랑 인간이랑 딱 대조가 되니까 당연히 B 다음에 C가 나오는 게 맞겠죠. One area where animals are curiously uniform. Curiously, 기묘하게도, 호기심이 있게도, uniform 하면은 동일한이란 뜻입니다. 자, 이 동물들이 아주 기묘하게도 동일한 한 가지 분야는, 한 가지 지역은 is within the number of heartbeat they have in a lifetime. 자, lifetime 평생이죠. 평생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 박동수의 숫자입니다. 자, 데이는 자, 하트비트를 꾸며주고 있고요. 오브 하트비트는 넘버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 인간은 에너지 요구량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 신체 무게의 단지 2%만 먹으면 됩니다. 동물이 기묘하게도 동일한 하나의 영역은 동물이 평생 동안 뛰는 심장 박동수라는 부분입니다. 자, be with라는 것은 뭐뭐라는 부분이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른 생물들과 인간의 심장 박동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포유류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C 지문의 뒷부분, 그 뒷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인 A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A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despite는 in spite of의 뜻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vast differences in heartbeat. 자, heartbeat는 심장 박동수입니다. vast 하면은 enormous, 거대한이라는 뜻이죠. 심장 박동수에 있어서 거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Nearly all mammals, mammals은 포유류죠. 거의 모든 포유류들은 have about 800 million heartbeats in them. 자, 그들 내에 8억 회의 심장 박동수를 갖고 있습니다. If they live an average life, 만약에 그들이 평균적인 삶을 산다면 심장 박동수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포유류 동물들은 만약 그들이 평균 수명을 산다면 약 8억 회의 심장 박동수를 갖게 됩니다. The exception is humans. 예외는 인간들입니다. 여기서 we는 humans, 인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We pass 800 million heartbeats after 25 years. 자, 태어나서 25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8억 회의 심장 박동수를 넘기게 됩니다. 자, pass라는 것은 넘기다 이런 뜻이죠. And just keep on going for another 50 years. 그리고 또 다른 50년 동안 심장 박동이 계속됩니다. Keep on ing, 자,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And 1.6 billion heartbeat or so. 자, or so라는 거는 뭐뭐 가량이죠. 16억 회 가량의 심장 박동수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은 B번, C번, A번이 연결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은 빌 브라이슨이라는
미국의 여행 작가 겸 기자가 그의 저서인 더 바디라는 책에 쓴 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37번 지문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37번 지문의 저자는 미국의 여행 작가 겸 기자인 빌 브라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빌 브라이슨이 쓴 더 바디라는 책에서 37번 지문을 발췌해온 것입니다. 그 원문은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해볼 수 있는데요. 구글 번역본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 브라이슨의 원문을 구글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에서 열이 손실되므로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많을수록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작은 생물이 큰 생물보다 더 빨리 열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이끌어야 합니다. 코끼리의 심장은 1분에 30번, 사람은 60번, 소는 50번에서 80번을 뛰지만 쥐는 1분에 600번, 즉 1초에 10번 뜁니다. 생쥐는 매일 생존하기 위해 자신 체중의 약 50%를 먹어야 합니다. 대조적으로 우리 인간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체중의 약 2%만 소비하면 됩니다. 동물들의 이상하게도 균일한 영역 중 하나는 평생 동안의 심장 박동 횟수입니다. 심박수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동물은 평균적인 삶을 살 때 약 8억 회의 심장 박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25년 후에 8억 회의 심장 박동을 통과하고 또 다른 50년 동안 계속해서 16억 회의 심장 박동을 보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it is possible to argue for example that. 자, 예를 들면 대지얼리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is은 가짜 주어, 가주어. to argue는 진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argue는 주장하다는 뜻이죠.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아, 이거 예시문이네요. 앞에 주장하는 문장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oday, 오늘날, the influence of books, 책에 대한 영향이 is vastly overshadowed, 크게 가려졌다. 뭐에 의하여? by that of television, 텔레비전의 그것, 즉, 텔레비전의 영향에 의해서 책에 대한 영향이 크게 가려졌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가능하다. 자, overshadow, 가리다 이런 뜻인데요. 수동태가 됐으니까 가려지는 거죠. vastly는 크게 라는 뜻입니다. 대시 가리키는 거는 자, influence의 뜻이죠. 단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ideology 하면은 이념, 사상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of에다가 추상명사를 더하면은 형용사 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it is of no use to cry about spilled milk. 엎질러진 우를 두고 울어봤자 소용없다. 여기서 of no use라는 자, 이 of에다 추상명사 더한 문장 구조는 useless라는 형용사 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it is useless to cry about spilled milk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interest in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자, literature 문학이죠. 아동문학, children's literature. 아동문학에 있어서 이념에 대한 흥미는 arise 발생합니다. from a belief that 대지얼리아라는 믿음으로부터 발생합니다. children's literary text. 자, 아동문학의 글들이 culturally formative, 문화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믿음으로부터 발생합니다. formative 하면 형성되는 이란 뜻이죠. and of massive importance educationally, intellectually, and socially. 자, massive, 막대한, importance, 중요성인데요. 아, 아까 얘기한 대로 of에다가 추상명사를 더하면 형용사 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of massive importance는 massively important가 된다는 뜻이죠. 자, 아동문학의 글들이 문화적으로 형성이 되고 교육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막대하게 중요하다. 라는 믿음으로부터 아동문학에 있어서의 이념에 대한 흥미가 발생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literary 문학의 literature 문학이죠. literal 글자의 literate 글을 읽었을 수 있는 자, illiterate는 무식한이란 뜻입니다. perhaps 아마도 more than any other text 다른 어떤 글보다 데이, 여기서 데이가 뜻하는 거는 children's literary text입니다. 자, 아동문학의 글들은 reflect society, 사회를 반영하게 됩니다. reflect, 반영하다. at least, 적어도
투 라이러스 작가들에게. 어떻게? As 이하처럼. As it wishes to be. 그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대로. As it wishes to be seen. 그 사회가 보이게 하고 싶은 대로. And as it unconsciously reveals itself to be. Unconsciously는 무의식적으로 이 말이죠. 이 시간을 키는 건 사회죠. 그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그 자체를 드러내 보이는 대로 아동문학 글들은 적어도 작가들에게 사회를 반영하게 됩니다. Clearly, 분명히 literature is not the only socializing agent in the life of children, even among the medias. 미디어라는 건 매체들이죠. 심지어 매체들 사이에서 문학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사회화시키는 동인은 아닙니다. 동인이라는 거 에이전트인데 어떤 사태를 발생시키거나 현상 따위를 변화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는 에이전트 동인이라고 합니다. 자, 문학이 아이들의 삶에서 유일한 사회화시키는 동인이 아니다 라는 2번 주장에 이어지는 예시문의 위치는 자 3번이 맞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3번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it is possible to argue for example. 자, 예를 들자면,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대절 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is은 가주어, to argue 주장하다, 진주어가 되겠죠. Today, 오늘날, the influence of books is vastly overshadowed by that of television. 자, 오늘날, 자, 이 책의 영향은 TV의 영향에 의해서 크게 가려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Vastly 크게 overshadowed 가려지다. 자, 대시 가리키는 것은 influence가 되겠습니다. There is however a considerabl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wo media. The two media가 뜻하는 것은 책과 TV죠. 그러나 이 두 개의 매체, 즉 책과 TV라는 이 두 개의 매체 사이에 considerable degree of interaction, 상당한 정도의 상호작용은 있습니다. 자, interaction 하면은 상호작용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considerable 하면 상당한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자, so-called 하면 소위, 이른바 이런 뜻이고요. 자, classic 하면은 고전 작품들입니다. televised 하면 TV로 반영되다라는 뜻이죠. many so-called children literary classic are televised. 소위 아동문학 고전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책들이 TV로 반영이 됩니다. And the resultant new book edition. resultant 하면 그 결과로서 생긴 이란 뜻이고요. edition은 판본들이죠. 그 결과로서 생긴 새로운 책의 판본들은 strongly suggest that 강력하게 대절리아라고 제안합니다. 자, viewing이라는 거 시청하기, TV 시청하는 거죠. TV 시청하는 것이 can encourage subsequent reading. 자, encourage 장려하다, subsequent 차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로 나온 새로운 책 판본들은 TV를 시청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독서를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Similarly, 유사하게도 some television series for children. 자, 아이들을 위한 어떤 TV 시리즈들은 are published in book form. 책의 형태로 출판이 됩니다. publish 출판하다인데요. 수동태가 됐으니까 출판되는 거죠. 유사하게도 아이들을 위한 몇몇 텔레비전 시리즈들은 책 형태로 출판이 되기도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re is really a way. 자, way는 방법이죠. 실제로 방법이 없습니다. For us, 우리가 to pick up, 주울 수 있는. 자, pick up, 줍다. pieces나 bits는 모두 다 조각들이란 뜻이고요. debris는 부스러기란 뜻입니다. 메탈은 금속이죠. So, such as 이와 같은, such as bits of paint and metal. 자, 이 페인트 조각이나 금속 조각 같은 부스러기 더 작은 조각들을 우리가 주울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The United Nations, 국제연합은 ask that, 대절리아를 요청합니다. All companies, 모든 회사들이 remove their satellite, 그들의 위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satellite 위성이죠. From orbit, 궤도로부터. Within 25 years after the end of their mission. 자, 미션은 임무죠. 그들의 임무 끝난 이후 25년 이내에 모든 회사들이
그들의 위성을 궤도로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국제연합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This is tricky to impulse. 자, tricky 까다로운 impulse 시행하다. 자, 이것은 그러나 시행하기에 꽤 까다롭습니다. 자, 콤마 찍어도 오는 그러나 이런 뜻이죠. Because, 왜냐면은, satellite can fail. 자, 이 위성이 이제 실패할 수 있고, and often do, 또 자주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건 작동하는 걸 실패한다 이런 뜻이죠. To tackl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tackle하면 해결하다죠. to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네요.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이죠. 여기서 this problem이 뜻하는 거는 임무 끝난 이후에 25년 이내에 궤도로부터 위성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everal compan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몇몇 회사들이 have come up with novel solution,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자, 노벨 새로운 솔루션 해결책이죠. come up with는 제안하다는 뜻입니다. These, 이것들은 include 포함합니다. removing dead satellite from orbit. 자, 죽은 위성들을 궤도에서 제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And dragging them back into the atmosphere where they will burn up. 자, 여기서 they가 뜻하는 건 죽은 위성이죠. burn up은 다 연소되다, 타버리다 이런 뜻이고요. 자, atmosphere는 대기권. 자, 데미 가리키는 거는 dead satellite입니다. 죽은 위성들이죠. drag back이라는 거는 다시 끌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수명이 다한 죽은 위성들을 궤도에서 제거하고 그 위성들이 다 타버리게 될 대기권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ays we could do this.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include 블라블라블라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번 using, 2번 catching, 3번 using, 4번 firing. 자, 4개의 ing가 등위 접속사 or 앞뒤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무슨 구조? 병렬 구조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increasing은 증가시키면서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분사 구문입니다. 자, atmospheric drag라는 것은 대기 항력, 즉 대기가 끌어당기는 힘을 뜻하고 있고요. So that은 그 결과 뭐뭐하도록, 이 시가 가리키는 건 satellite 위성입니다. Fall out of orbit라는 것은 궤도에서 떨어져 나오다 이런 뜻이죠. Ways we could do this.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using harpoon to grab a satellite. 위성을 붙잡기 위해서 작살을 이용하는 것. 자, harpoon은 작살, grab은 붙잡다죠. 2번 catching it in a huge net. 자, huge net은 거대한 그물이죠. 거대한 그물 속에서 it, 즉 위성을 붙잡기. 3번 using magnet to grab it. 자, it은 당연히 위성이죠. 위성을 붙잡기 위해서 자석을 이용하기. 자, magnet은 자석이죠. 5번 firing laser 또는 심지어 레이저를 발사하기. to hit up the satellite, 위성을 가열하기 위하여. 뭐 하면서? increasing its atmospheric drag so that it falls out of orbit. 그쵸? 자, 위성이 falls out of orbit. 자, 궤도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위성의 대기항력을 증가시키면서. 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 ways we could do this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성이 궤도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대기항력을 증가시키면서 위성을 붙잡기 위해서 작사를 이용하기, 거대한 그물 속에서 그것, 즉 위성을 잡기, 또는 그것을 잡기 위해, 즉 위성을 잡기 위해 자석을 이용하기, 또는 심지어 위성을 가열시키기 위해서 레이저를 발사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se methods, 이러한 방법들은 are only useful, 단지 쓸모있을 뿐이다. Large satellite orbiting us. 자, orbit는 궤도를 돌다. 지구 궤도를 도는 커다란 위성들을 위해서만 이러한 방법은 쓸모가 있을 뿐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 5번에 들어가는 이유는 마지막에 나타난 데미 가르키는 말이 주어진 문장 속에 있는 smaller pieces of debris such as bits of paints and metal이기 때문입니다. 자, debris는 부스러기죠. 자, there is really a way, 실제 방법이 없습니다. for us, 우리가 to pick up, 주울 수 있는, 자, pick up, 줍다. 자, 이 페인트 조각이나 금속, 메탈은 금속이죠. 금속 조각 같은 더 작은 부스러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We just have to wait for them to naturally enter Earth's atmosphere. 우리는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지구의 대기로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려야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usic is used, 음악이 사용이 됩니다. To mold customer experience and behavior. 고객 경험과 행동을 형성하기 위하여 음악이 사용됩니다. mold라는 거는 형성하다, 만들다는 뜻이죠. 자, a study, 이게 선행사입니다. A study was conducted, 실험이 하나가 실행되었다. conducted, 실행된. 자, 관계대명사 대세의 선행사가 a study죠. 이렇게 선행사와 관계사가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법 구조 잠깐 보겠습니다. 선행사가 항상 관계대명사의 바로 앞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선행사가 관계대명사랑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All is not gold that glitters.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자, 대세 선행사는 all입니다. gold가 아니죠. 원래 문장이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이기 때문입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이 말 속에는 부무부정이죠. 반짝이는 게 금일 수도 있지만 금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a study라는 선행사가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와 뚝 떨어져 있는 문장 구조를 보세요. A study was conducted. 한 연구가 실행되었다. 어떤 연구? 대절 이하의 연구. 자, explored what impact it has on employees. 자, has impact on. 자, impact on이라는 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입니다. 자, it은 당연히 음악이죠. 음악이 종업원들에게, 직원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쳐왔는지 탐사한 그러한 한 연구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Result from the study indicated. 자, 그 연구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이 indicated that 대절 이하를 나타냈습니다. Participants who listened to rhythmic music. 자, 리듬 있는 음악을 귀 기울여 들은 참가자들이 were inclined to cooperate more. 더 협동하는 경향이 있다. Be incline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Cooperate는 협동하다는 뜻이죠. 자, irrespective of 뭐뭐와 무관하게. 자, 이 factor라는 건 요소입니다. Like 뭐뭐와 같은. 자, age, 나이, gender, 성. 자, academic background는 학력 배경이죠. 자, compare to 뭐뭐와 비교하여. 자, those who 이하는. 자, 이 who가 those를 꾸며주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Those who listen to less rhythmic music. 덜 리듬이 있는 음악을 들은 사람과 비교하여. Compare to 뭐뭐와 비교하여. 자, 덜 리듬이 있는 음악을 들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이와 성과 학력 배경 같은 요소와 무관하게 리듬이 있는 음악을 귀 기울여 들은 참가자들이 더 협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라는 것을 연구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휘 먼저 보겠습니다. 부스트 촉진제. 자, 이 willingness는 자발성입니다. cooperate, 협력하다, 협동하다는 뜻이죠. 자, induce, 야기하다, 초래하다인데 수동태가 되면 야기하게 되다가 됩니다. regardless of 뭐뭐와 무관하게. 웨더는 뭐뭐든지 아니든 간에 이런 뜻입니다. 뒤에 오와 나시 쫓아오죠. state of mind라는 건 마음 상태고요. 자, while은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The opposite, 정반대의 spectrum은 범위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죠. This positive boost in the participant willingness to cooperate. 협력하고자 하는 to cooperate. 협력하고자 하는 참가자의 자발성 내에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촉진제는 was induced, 초래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Regardless of 뭐뭐와 무관하게 whether they like the music or not. 그들이 그 음악을 좋아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 이러한 참가자의 협력하고자 하는 자발성의 긍정적인 촉진제는 자, 그들이 음악을 좋아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When 뭐뭐 할 때 when people are in the more positive state of mind.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인 마음 상태, 심리 상태에 있을 때 they, 사람들은 tend to become more agreeable and creative. 좀 더 기분이 좋고 창의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tend to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기 쉽다 이런 뜻이죠. While 반면에 those on the opposite spectrum, 정반대 범위, opposite spectrum, 정반대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tended to focus on their individual problem rather than giving attention to solving group problem. 자,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도 정반대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 그룹 문제들을 푸는 데 관심을 주기보다도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더 기분이 좋고 창의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 문제 해결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개별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 rhythm of music, 음악의 리듬은 has a strong pull on people's behavior, 사람들의 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has a strong pull on이라는 거는 강한 영향력을 갖다, 즉 강하게 끌어당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자, when people listen to music with a steady pulse, steady 꾸준한 pulse 박자죠. 사람들이 꾸준한 박자를 가지고 음악을 들을 때 they, 사람들이 tend to match their action to the beat. 자, 비트는 박자죠. 그들의 행동들을 그 박자에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치라는 걸 뭐뭐를 맞추다 이런 뜻이죠. This translates to the better teamwork. 자, 이것은 더 나은 팀워크로 설명이 됩니다. 번역이 됩니다. Translate to 뭐뭐로 설명되다 번역되다. When 뭐뭐 할 때, when making decision. 자, 결정을 내릴 때. Because 왜냐면은 자, everyone is following one tempo. 자, 템포는 박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박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은 더 나은 팀워크로 설명이 됩니다. 번역이 됩니다. So, according to the study, 그 연구에 따르자면,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the music played in workplace, 자, 일터에서 연주가 된 음악은 can lead employee to be cooperative, 자, lead A to B, A가 B하도록 이끌다, 초래하다. 직원들이 협력적이 되도록 이끌 수가 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 beat of the music, 음악 박자가, 자, 비트는 박자죠. 음악의 박자가 create shared rhythm for working. 자, 이를 위한 공유된 리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음악의 박자, the beat of the music입니다. 음악의 박자가 이를 위한 공유된 리듬을 만들기 때문에, 일터에서, 직장에서 연주가 되는 음악은 직원들이 협력적이 되도록 이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번의 competitive 경쟁적인 무드는 분위기입니다. 3번의 distracted 미혹된 주의가 다른 데로 돌려진 4번의 attentive는 주의 깊은 5번의 indifferent 무관심한 disturbing은 방해하는 혼란을 주는 패턴은 양상 형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